여러분들 오늘은 블랙홀을 발사하는 신화 무기 에레보스를 리뷰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 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총 같은 경우는 팬텀 리버티 DLC가 꼭 필요하고요. 메인 퀘스트를 하셔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인 퀘스트를 밀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소미를 잡아야 됩니다. 리드가 송보드를 잡는 걸 돕는다. 자 그러면은 송소미 씨가 폭주하는데 이대로 스토리를 쭉 밀어주세요. 자 그리고 미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웬 거미 로봇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희는 창고를 찾아야 됩니다. Do you have any idea how fast I am? How fast this fuck boy? 이쪽에 엔지니어링 얘를 열어. 그럼 앞에 창고가 있죠. 이 창고가 지금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는 여기 창고로 들어와 줍니다. 그러고 쭉쭉 문 열어. 잠깐 숨을게요. 대기. 자 여기서 로봇 가는 거 보고 바로 뒤쪽에는 배전판을 열어줍니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 문 열고 문 열고 여기가 저 창고 키고 잠금 해제. 됐습니다.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이게 바로 에레보스의 설계도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미션을 쭉쭉 진행해줍니다. 여러분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거 켜주고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시작합니다. 스타트. 나와. 자 앞에서 이 대화 좀 들어주다가 들어가줍니다. 실험실. 실험적 프로토타이핑 거기로 가야 돼요. 실험적 프로토타이핑. 자 들어오시면 여기 안에 전설 사이버웨어인 밀리테크 칸토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미션을 쭉쭉 진행해 줄게요. 지금 이제 거미가 죽었어요. 그럼 가까이 와서 행동 시스템 부품 이거를 꼭 챙겨야 됩니다. 이제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면 집에서 깨어날 거예요. 지금 이제 요코한테서 메시지가 와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메시지가 안 오는 거야. 24시간 기다려 볼게요. 메시지가 왔네요. 알 수 없는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읽으세요. 자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성공이에요. 그냥 대충 아무 말이나 해줍니다. 넨러너와 만나십시오. 나와서 여기서 바로 텔포. 가부키 시장이죠? 이쪽으로 갑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면 요코씨가 있죠. 행동회로 문제를 해결해줘. 그리고 요코가 해독할 때까지 기다린다. 데이터 샤드 이거를 받으면 끝. 여기서 키보드 K키. 그러면은 제작창이 뜨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블랙홀 머신건인 에레보스 블랙홀 게이트웨이를 열 수 있는 밀리테크 칸토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칸토 같은 경우는 사이버 대기예요. 얘네랑 비슷한 거. 어쨌거나 이제 에레보스를 만들어 볼게요. 제작 됐어요. 에레보스 신화 파워 서브 머신건 공속은 6에다가 피해량은 61. 설명창을 보시면은 이 무기가 발사된 탄화에는 블랙홀 너머의 어두운 에너지가 주입됩니다. 체력이 낮은 적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단 지금 등급이 낮으니까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업그레이드 해서 한 번 더 해. 됐습니다. 풀어. 보시면은 피해량이 77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총을 건져봅시다. 바로 이거야. 자 이것이 바로 비밀 무기인 에레보스.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손잡이랑 뒤쪽에 손잡이랑 이어져 있어요. 여기는 넓적하고 그리고 길이는 이 정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총기 윗면도 뭔가 좀 뭉툭하고 납작해요. 그리고 총구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그 돈가스 다질 때 쓰는 그 망치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보면 볼수록 뭔가 좀 난해해요. 제가 발사를 한번 해볼게요. 발사. 뭔가 샷건처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장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벽에다가 쏴볼게요. 발사. 1, 2, 3, 4, 5, 6, 6발인가? 이쯤에서 발사. 1, 2, 3, 4, 5, 6. 6발이 나가는군요. 한 발에 6발씩. 그리고 이게 탄 퍼짐이 있다 보니까 얼린 적은 맞추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탄이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준. 아니 뭐야 조준을 여기서 해? 총을 살짝 대각선으로 돌려주고요. 아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총에 눈이 달렸는데 이 총 안에는 블랙홀의 AI가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좋아요. 블랙홀은 바깥 구경을 하고 저는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이득이죠. 자 이번에는 오토바이 타고 발사. 이런 느낌이군요. 이런 느낌. 총기 사운드가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오 장전. 자 이제 이 총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발사. 오 뭐야 엄청난 비명 소리. 총이 저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자원을 낭비하다니 아깝군. 뭐야? 그리고 보시면은 이 총을 쏠 때마다 저절로 해킹이 돼요. 머리 위쪽에 해킹 포인트. 이게 꽉 차면 폭발하는 건가? 아 폭발하네.
오. 굉장히 잔인한 무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죽은 적 근처에는 빨간색으로 이펙트가 남아요. 아니 그리고 총만 쏜데도 넷러너 스킬이 오르네요. 제가 로봇도 한번 쏴볼게요. 로봇. 오. 나이스 샷. 오 맥스탱 왔다 맥스탱. 자 싼데 비슷한 발사. 오 올라간다. 퀵핵 폭발. 다시 한번 퀵핵 퀵핵. 오 맥스탱이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엄청 아플텐데. 오 마이 갓. 지금 맥스탱 한 명이 순식간에 불타버렸죠. 자 다음 희생자 반갑습니다. 퀵핵 터치고 다시 한번 더 퀵핵 터뜨리고. 오 데미지가 6000? 오 마이 갓. 정말로 끔찍하군요. 천하의 맥스택도 블랙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저는 그냥 마수 좌클릭만 누르고 있어요. 컨트롤 할 것도 없이 그냥 어? 끝. 그냥 마우스 좌클릭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하나도 안하고. 확실히 재밌는 총이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